오, 11시 30분. 그렇죠. 하루의 스타트는 믹스 커피죠. I love coffee, I love tea. 아, 그래도 머리는 이태원 머리를 했네. 아, 박자준 씨 스타일이네요, 머리가. 뭐야, 뭐 벌써 눌렀어요? 벌써요? 포장에 바로 그냥 질르고 들어가세요. 패션이 진짜 대놓고 아재신 것 같아서. 아니, 11시 반이면 막 일어난 것도 아니고. 막 나오신 거 아니세요? 아니, 아침 뭐 일어나서 뭐 이렇게 입고 나와야 됩니까? 아, 저는 아침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래 나옵니까? 네네. 아니, 근데 뭐 패션이 어때서 저 정도면 되지. TV 없으니까. 양신께서 정말 덩치가 한 덩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우. 저 웬만한 SUV에 저렇게 짜가 안 보일 텐데. 저거는 뭐 양신님의 잘못은 아니니까.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코털 깎고 계신 거예요? 기계인가요? 아 여기 가위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좀 비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가 항상 좀 많이 간지러워요. 간지럽고. 사실 저도 가끔 뽑거든요. 남자들 다 그렇게 해요. 저건 아니에요. 이 얼굴 주변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이 삼각형 부분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뇌막을 통해서 뇌수막염을 직접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뇌수막염을 직접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안으로 잘 집어 넣어야겠네. 차에 뭐 먹을 거 없냐? 좀 드릴까요, 형님? 그래, 좀 줘봐. 있으면 줘. 아, 아침도 안 드셨구나. 거의 안 먹는다. 아, 감사합니다. 보통 아침 안 드시죠, 형님? 뭐 아침 뭐 아침 먹겠냐 내가 형이 지금. 아 가슴이 아파요, 왠지. 그렇게 안쓰럽다. 가서 해 먹는 게 더 서럽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예, 네. 드셔야 돼요. 장 봐야 되지. 뭐 할 일 많아. 그냥 딱 간단해서 삼먹이 더 편해. 아우, 저는 이거는 참 안타깝지만 우리 또 양진영 씨 빨리 또 장가를 가야 되네.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까 먹고 이래 오는 게 솔직히 말해서 좀 귀찮은 게 있어요. 귀찮아서 그러다 보니까. 근데 드셔야 돼요. 그래. 레전 베이컨. 오, 축구 훈련도 하고 야구 훈련도 하고. 알겠습니까? 그래. 어, 사장님. 아, 사장님 보스. 사장님. 아우, 피곤하다, 피곤하다. 물 없다. 물이 없습니까? 물도 없네. 아. 애들도 물 엄청 먹었구만, 보니까. 힘들어 가지고 애들이. 아이고, 고놈들고. 아니 저거 직접 하시지 왜? 오 저거 같지. 저거 배드. 이런 거 약간 갑 아닙니까 갑? 아이고 마음 아프다. 커피 마시고 초콜릿 먹고 또 커피 마시고. 아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믹스커피 한 잔 드시고 두 번째 드시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데 비닐봉투로 저 뜨거운 커피에 저렇게 타게 되면 환경오염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구나. 근데 보통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 얘기가 말씀이 너무 다른 게 보통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보통 그렇게 한다고 다 나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알긴 알겠는데 이게 또 뭐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실내도 아니고 어떡해. 급한 것도 아니고 티스푼 하나 정도는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인데. 그건 맞죠. 네. 고고고고고고 점프. 하나 둘. 어그 대단하세요. 하나 둘 또 너무. 다시. 대표님 다시. 아, 딱 당겨줘야지. 다시. 하나 둘 셋. 아이고야. 우리 둘, 어렸을 때 저거 하나, 저 고무줄놀이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보. 더. 아, 너무 쉬다. 둘. 아, 축구는 하체죠, 하체. 무릎. 아이고. 자, 피칭. 원발.
빠르게. 아, 좀 와. 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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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자, 일어나셔야 돼, 대표님. 감사. 엉덩이 커져요. 감사. 빨리 일어나셔야 돼. 숨 좀 쉬고. 안 돼, 안 돼. 일어나셔야 돼. 왜? 빨리 움직이셔야 돼. 움직여야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전세가 완전 역전됐는데요, 아까랑? 일어나서. 일어나서 쉬세요. 움직이셔야 돼요. 아, 서서히 노래지는데, 하늘이.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영상에서 운동을 하시는 거니까 저는 굿한데. 아, 그러네. 아, 저도 굿이에요. 운동이니까. 허벅지 하면은 스태미너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호르몬을 많이 저장하기도 하고, 성장 호르몬. 여기서 뿜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하체만 잘해도 상체로 그냥 저절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처음으로 올 그린다. 올 그린다. 올 그린다. 고생하셨습니다. 오? 오, 초코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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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운동하고 초코우유, 사우나하고 바나나우유거든요. 이거는 음식이에요. 좋다, 좋다. 나 미안하지만 저도 배드. 초코우유는 좀 당분이 많아갖고 당분이 또 많죠. 나이도 있고 하니까는 혹시 당뇨나 뭐 그런 것도 당뇨요? 오랜 시간 고강도 운동을 해서 근육에 있는 글라이코겐을 다 소진한 경우에 초콜릿, 카카오 등이 열량으로 환전될 수 있고 손상된 근육을 회복하는 데 우유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뭔지 아시죠? 제가 양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신이 있으시네요. 첫 식사 하신다. 그런 거죠. 오케이. 코다리 전인가요? 네, 코다리. 아, 진짜 좋다. 봐봐, 넣으세요. 20분 만에 밥 두 공기를 뚝딱 하셨는데 그 코치더로 같이 먹다 보니까 그래서 혼자 먹으면 진짜 10분도 사실 저도 그래요. 10분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먹을 때 10분 이내로 식사를 마칠 경우에 당지수는 일반 식사했을 때보다 약 70%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나 또는 이제 과잉되는 중성지방이 생성돼서 내장지방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요. 아, 20분, 30분까지 채우도록 노력을 해봐야겠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디 가시죠? 바쁘시네요. 진짜 바쁘시네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 제가 하고 있는 스포츠 펍입니다. 아구야. 제가 직접 장도 지금 직접 가지고 아, 같이 야구도 같이 볼 수 있는. 괜찮네. 너무 좋네요. 자, 건배, 건배. 테이블 이렇게 한번 또 야구 팬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건강합시다. 매일 가게에서 저렇게 손님들과 대화도 하시고. 네. 에이드로 건배 한번 하시죠, 에이드로. 물만 먹어. 원래 술을 잘 못 해주니까? 술 못 해네. 술을 잘 안 먹다 보니까. 드시네요. 굿이다, 굿. 와, 굿. 술은 제가 맛을 먹게 생겼죠. 막걸리를 이렇게 한 항아리 드실 것 같은데. 저는 술을 선수 때도 거의 입에 안 대요. 술, 담배를 거의 안 하고. 저는 배드예요. 왜? 저? 저는 끝나고 맥주 한잔 마시러 가자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저는 끝나고 맥주 한잔 마시러 가자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재밌어? 우리 선생님이. 망했어요. 되게 술을 안 먹다 보니까 또 저렇게. 레몬에이드. 아니 근데 음료를 다 드시네. 시럽도 단데 거기다가 사이다까지. 거의 저 정도면 설탕이 한 8숟갈, 9숟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나는 에이드를 먹어. 에이드 내가 에이드 이거를 하루에 한 3잔, 4잔씩 먹어. 시럽을 많이 먹는 것보다 차라리 술을 먹는 게 낫지 않아요? 당분 계속 올라가고 있어. 아무래도 또 그 펍이 오신 분들하고 네. 대화도 하고 해야 하다 보니까 이제 술 대신 저거를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총체적으로 양이 너무 많은 것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뭔가 중독됐을 때는 알코올이라든가 뭐 약물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현대인들의 가장 은근히 살며시 내 몸속에 젖어드는 중독이 바로 당 중독이에요. 당 중독. 만성 염증 있잖아요.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시초가 당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 밥은 헐 먹어도 디저트는 제대로 먹는 그러니까요. 그게 젊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저게 정말 맨날 이만큼씩 쌓이잖아요. 나중에 한꺼번에 이만큼 쌓일 때 그게 처리가 안 되면은 그대로 내 몸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아까 식사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색감들이 다 센 것 같아요. 저처럼 옷을 색을 빨갛게 입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녹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뭐, 녹차. 뭐 녹차든 아, 뭐 그런 그런 색으로 된 뭐, 음료거나 오케이. 아니면 뭐 따뜻한 티를 우려내서 그냥 얼음 넣어놓고 조금 있다가 뭐 마신다거나 하면 저는 충분히 이렇게 사람들하고 건배할 때도 맞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저녁 드시는 거야? 10시 반인데? 이게 아무래도 손님들이 또 계속 뭐 주문하고 하다 보면은 늦을 수 있죠. 네, 좀 늦어요. 아이고 배고파라.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저 라면 맛이 진짜 맛있어. 내가 좋아하는 면난 젓갈. 아 맛있긴 맛있겠다. 제가 드실 줄 아는 것 같아요. 먹는 법을 아세요. 오. 저거는 진짜 참기름 넣고 그렇게 먹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야, 제가 좀 맛있게 잘 먹는 편이에요. 아우, 연어도 아주. 연어는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간장을 너무 많이 찍으시는데요? 너무 짜게 드시는 것 같네. 아 이거 먹어. 여기서 이래 보니까 진짜 짠 거밖에 없네요. 아 진짜. 근데 제가 또 젓갈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근데 진짜 제가 누르고 싶지 않은데 빨간색으로 손이 가는 걸 어쩔 수 없어요. 한 번쯤 봐도 명란 젓갈, 짜죠. 해물 염분. 플러스 라면, 짜죠. 멍게 젓갈. 정말 자극적이잖아요. 맵고 짠 음식을 자주 드시다 보면은 혈관에 자극이 되는 고혈압에 따라오죠. 고혈압에 쥐집 사는 친구 이름이 뇌졸중이에요. 오 마이 갓. 고혈압. 그리고 그 뇌졸중 바로 고등학교 동창이 누군지 아시죠? 심근경색. 얘네들이 학교 나온 학교 이름이 심혈관 학교였고 이게 다 같이 있어요. 그것들이 그렇게 자주 뭉쳐서 다니잖아요. 뭉쳐야 죽는다라고 진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짜게 먹으면 많이 먹고 많이 먹으면 위에 자극도 되고 내장 지방이 쌓이면서 염증을 발생하니까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전반적인 만성 질환에 대한 그런 대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저한테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지적해 주신 거 제가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면은 건강하게 앞으로 이제 쭉 진짜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좀 생겼습니다. 저희가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